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갤럭시 Z 플립 4와 갤럭시 Z 폴드 4가 사전 예약만 100만 대를 넘어서며 지난해의 열풍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갤럭시 제품 공개 행사에서 삼성은 올해가 삼성 폴더블폰 1000만 대 이상의 판매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삼성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폴더블폰의 성공은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대화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가격을 동일하게 출시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폴더블폰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 2019년 대화면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5G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폰을 굳이 접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차라리 핫도그나 접어라. 종이접기나 해라 등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삼성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매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삼성의 폴더블폰은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신형 폴더블폰이 공개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중국 기업들의 고춧가루 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늘 그렇듯 삼성의 신제품 언팩 바로 다음날 중국의 샤오미가 차세대 폴더블폰 미믹스 폴드2를 공개해 고춧가루를 뿌리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샤오미의 폴더블폰 미믹스 폴드2는 접힌 상태에서 버티지 못하고 벌러덩 누워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고춧가루가 아니라 삼성폰의 우수성을 광고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입니다. 삼성의 신제품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는 일정 각도로 접은 상태에서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약한 경첩으로 인해 웃음거리가 됐던 화웨이 P50 포켓에 이어 올해는 샤오미가 벌러덩 넘어지는 불안정한 플렉스 모드로 또다시 중국산 폴더블폰 성능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삼성 폴더블폰의 두께, 주름 등을 저격하고 나섰지만 플렉스 모드나 방수 등 내구성은 여전히 삼성이 우월하다는 것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알아서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은 신제품을 발표하면서도 해외 출시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외에 진출할 만한 경쟁력이 아니라고 자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삼성의 글로벌 점유율 우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폴더블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73% 많아진 1,6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 상반기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은 62%로 압도적인 1위였고 그 뒤를 화웨이, 오포 등이 따라오는 중입니다. 실제 삼성의 여유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오포가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하자 삼성전자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상당히 놀랍다는 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보통 경쟁업체가 신제품을 선보이면 흠을 먼저 잡는 게 일반적인데 삼성전자는 미국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호평을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삼성전자가 타사 제품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는 반응이었고 삼성전자가 선도한 폴더블 폼팩터를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칭찬을 남겼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폴더블 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중국 기업들보다 실제로 삼성은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사뿐 아니라 애플 등 경쟁사들이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수록 삼성전자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여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중국 제조사들이 이제서야 삼성이 예전에 사용하던 기술을 탑재해 신제품이라고 소개할 때 삼성은 아예 다음 폼팩터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화면이 늘어나는 롤러블폰을 공개한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진행된 K디스플레이 2022 행사에서 슬라이더블, 듀얼 폴더블 등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탑재될 차세대 폼팩터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특히 기기를 잡아당기면 숨겨져 있던 OLED 디스플레이가 끌려 나오며 확장되는 형태의 플렉스 슬라이더블 기기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양쪽으로 확장되는 모바일 기기도 선보였는데 콘셉트 영상이 아닌 실제 디스플레이 기기로 롤러블 스마트폰을 구현할 폼팩터였습니다. 롤러블 스마트폰은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폼팩터로 꼽히는 기술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단점인 두께, 힌지 주름 문제가 없으면서도 대화면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G전자가 누구보다 앞서 LG 롤러블 티저 영상까지 공개했지만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 롤러블폰 개발 프로젝트 또한 중단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오포가 롤러블폰 콘셉트 영상을 선보였지만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오포는 IT 전문 매체와 IT 유튜버들에게 시제품을 제공하며 곧 상용화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시제품 형태밖에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은 아직 제대로 된 폴더블폰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고 그 시장을 선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롤러블폰 상용화에 가장 근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화면을 안팎으로 두 번 접을 수 있는 7.2인치 플렉스 S, 안쪽으로 두 번 접을 수 있는 12.4인치 플렉스 G 등 두 가지 듀얼 폴더블 디스플레이 폼팩터도 선보였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기술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중국은 비열한 꼼수까지 동원해 삼성을 견제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삼성 폴더블폰 점유율은 올해 4월 19%에서 5월에는 15%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화웨이의 점유율은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폰이 대단한 혁신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부터 중국은 화웨이, 비보 등 자국 제품에만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삼성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점유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사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보조금 정책은 삼성에 득이 되는 중국의 자충수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시장에서만 버티는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점점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웨이 폴더블 폰 메이트 XS2는 얼마 전 영국에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무려 268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이 돈을 주고 영국에서 화웨이 폰을 살 사람은 아마 화웨이 영국법인 직원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G 폴드가 199만 8,700원, 갤럭시 G 플립 4가 135만 3,000원에 내놨기 때문에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조차 중국 제품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꼼수를 그대로 돌려받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이 차별 정책의 피해자가 된 것인데요. 인도 정부는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형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트랜션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는 20만원 미만 스마트폰을 인도 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저가 스마트폰으로 버티는 중국 기업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조치인데요. 이 정책은 인도가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인도 제조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지원하려는 의도입니다.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들은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극심한 소비 침체를 겪자 세계 제2의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에 달하는데 중국산 저가폰이 이미 80%를 점유한 상태입니다. 샤오미 한 개 업체의 점유율만도 25%에 이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저가폰을 팔지 못한다면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과 매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실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홍콩 증시는 바로 반응했고 이날 샤오미 주가는 전날 대비 3.6%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산 저가폰과는 달리 삼성전자와 애플 등 대다수 모델의 출고가가 1만 2천 루피를 넘는 고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인도의 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샤오미의 2분기 매출은 20%나 감소했으며 전체 인력의 약 3%인 900명 이상을 감원했는데 인도 시장에서 판매 금지를 당한다면 그야말로 회사 존립의 위기를 맞을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